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사무인사 관리 관련 문제 다뤄보도록 합니다. 교재 275페이지고요. 1번 보시면 보존 대상 문서와 그 기간이 잘못 작제해진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번 보시면 3년짜리 문서가 이렇게 이제 남녀 고용과 일가 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요거 말고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명부, 이런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다 3년입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옳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어린이도 사람이죠. 3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번이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해설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옳게 연결된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번 보시면 관리비는 5년이죠. 관리비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5년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니은번 남녀 고용, 예, 이건 무조건 3년이죠. 3년. 그다음에 디귿번은 근로자 명부, 요거 사람이니까 3년 맞죠? 그래서 기억번하고 디귿번. 그 다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는 30일이죠. 따라서 옳게 되어 있는 건 기억 디귿해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처리를 옳지 않은 것, 그래요. 1번 보시면,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 경비원에 대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으로 교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지원하게 되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지원금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용어인데요. 평균임금. 자, 그 5번 문제에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퇴직금 계산할 때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해서 이때 퇴사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은 요 퇴사한 날 기준에서 3개월치의 그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누죠. 자, 그래서 3개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시간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근로 시간이 짧다 그 얘기죠. 똑같이 근로를 하는데, 동종 동업에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짧다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가지고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그래서 3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출제 당시하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8번에 나와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다 같아요. 3개월 이내에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행 강제금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써라 그러는데, 이행 강제금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원이고요. 2회 이해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다 2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회 범위 내에서 하고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 이하고, 그래서 다 이행강제금은 2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279페이지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여성의 시간의 근로. 이 여성의 시간의 근로는, 예, 단체협약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그리고 1년에는 150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당 해고 등 관련된 부분이고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와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권자는 근로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이 아니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이다, 구제 신청이다, 이러면 근로자뿐만 아니고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고 부당 해고 등은 근로자만 한다. 그래서 1번 잘못돼 있다, 그 얘기죠. 자, 2번이요. 2번은 뭐 쉽게 아실 수 있죠. 몇 개월 이내 하라고요? 3개월 이내 해라. 그래서 잘못됐네요. 3개월, 6개월 아니고 3개월 이내 하고. 자, 3번 보시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로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성 제기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당해고 등이 있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하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 그럼 기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재심 판정을 내리죠. 이 재심 판정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재심 신청에 의해서, 또 여기에 있는 재심 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3번은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이제 30일 전까지 얘기하죠. 잘못되어 있고, 5번은 이 구제명령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건 부과를 해야 돼. 그래야 효력이 있죠.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행하면 그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안 내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5번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자, 요 내용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 그 5번 보시면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 않고요. 가사사용인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김밥집 조그맣게 하는데, 뭐, 이모, 고모, 뭐, 이렇게 삼촌 이렇게 하는데, 뭐, 삼촌한테 뭐 좀 덜 줬다, 최저임금 뭐 적게 줬다, 이렇다고 이제 법으로 딱 다툴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이렇게 신체장애가 있다 그러면 적용하지 않고, 뭐 도급제가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생산고 이런 걸 적용을 하고요. 거기 이제 5번 보시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자기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근로를 제공 못했는데 최저임금의 2분의 1을 줘라. 이건 잘못된 거죠. 안 줘도 되고 줘도 됩니다. 뭐 2분의 1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2분의 1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급할 것을 강제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 얘기죠. 지급할 것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좀 전에도 한번 살펴보셨지만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3번에 써 있죠. 그래서 잘못돼 있어요.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 돼 있어요. 1번 보시면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 수준을 확정한 거고요. 2번의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잘못 표현하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3번 보시면 개인형 퇴직연금이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어요. 3번 체크하시면 되고 4번과 5번 보시면 급여라고 하는 거는 연금, 일시금 다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라고 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 15번 3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맞죠? 시효는 3년. 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중간정산은 얼마 동안 보존하라고요? 예,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관리비하고 퇴직금 관태는 5년이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7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옳은 것을 찾아라 이 얘기에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연장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돼 있네요. 그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2번. 자,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는데 이 가입 기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 기간은 제외되죠.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이때 입사를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때 중간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 확정 급여형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이만큼의 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정산 받았으면 이만큼은 빼고 요만큼만 중간정산 기간에 그러니까 요만큼만 이 가입 기간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 중간정산 받은 이전은 다 제외한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운용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냐? 확정 급여형이 아니라 확정 기여형입니다. DC형은 확정 기여형, DB형은 확정 급여형 그래요. 그래서 3번은 확정 급여형이 아니고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해야 돼요. 자, 4번 보시면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예, DC형만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중도 인출. 그러니까 4번이 옳게 표현돼 있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5번 보시면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 IRP라고 그러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것 돼 있고요. 쭉 내용 보시면 연 1회 이상 한다 쭉 돼 있고 5번 보시면 예방 교육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래서 5번 잘못되어 있고. 자, 19번입니다.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 5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와 산입한다 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다. 1년, 1년 이렇게.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육아휴직을 이렇게 1년을 신청했다면 산입되지 않으니까 요만큼을 더 근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산입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이렇게 받으면 이건 산입되니까 다 산입됐죠. 1년, 2년. 그럼 여기서 끝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건 1년이 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요만큼이 산입되지 않으니까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산입한다 이렇게 해서 잘못돼 있어요. 자, 20번입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이제 총 5일 중에서 3일이 유급이죠. 이거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자, 21번입니다. 단체 협약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돼 있고요. 2번 보시면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이 되면 신고해야 돼요. 단체 협약.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상 유효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요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체협약이 이제 2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년에 이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때 협상을 계속하는데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요 종전의 협약이 3개월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독소조항이 많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어떤 해지하려고 하는 날에 6개월 전에 통고를 하면 해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옳지 않은 것,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2번 보시면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최장 180일이 아니고 90일이고요. 30일 이상 일을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2번 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24번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고, 예, 3번 보시면 강사를 6개월 이상, 예, 이건 이제 잘못됐죠.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죠? 3개월 이상 두지 아니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25번 보시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부당해고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구제 신청 기각 명령 이런 재심 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서 그 효력은 정지되어 정지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는다. 여기 쓰잖아요. 정지되지 않는다. 예,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당해고 등이든 부당해고 등이든 똑같다.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이제 예, 잘못됐죠. 정지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 26번 문제 보시면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래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라든지 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15시간 주당이에요. 이하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1년 미만 그리고 주당 15시간 미만입니다.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 적용과 관련해서 보시면 5번에 농업, 임업, 어업, 수료업 중에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명이 아니고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8번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 1번 보시면 요양급여를 지급을 할 때 요양을 먼저 하느냐 요양비를 먼저 주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양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요양을 하게 되고 요양을 피치 못해서 못하면 요양에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보니까 요양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양을 한다? 에, 이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먼저고, 그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보험급여 산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험급여를 산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났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 뭐 가령 평균 임금으로 하는 이제 휴업 급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첫해 뭐 조금 휴업할 줄 알았는데 휴업 급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휴업 급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임금으로 하면 퇴사 아니 휴업 급여 그 시점에 3개월치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은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여기는 이제 임금이 안 오르고 계속 옛날 거잖아요. 또 이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되 예, 그래서 이제 평균 임금 증가율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근무했을 때 평균 임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세에 도달했다. 60세에 도달했다는 건 뭐예요? 60세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30번입니다. 심사청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심사청구도 이거 문제를 통해서 잘 정의를 하고요. 그 2번 보시면, 이제 심사청구를 공단에 하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이제 그, 하는데, 이 처분을 한 그 소속기관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서류를 공단에 하는데, 소속기관에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공단에 하는데 소속기관 갖다 주면 소속기관에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속기관에서 그 서류를 들고 공단에 갖다 줍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를 한다. 그러니까 공단 이름 쓰고 소속기관 갖다 주면 2번 소속기관은 의견서 이거 뭐 이러이러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든지 뭐 이건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처분을 한 거다. 뭐 이런 걸 첨부를 해서 공단에 갖다 주죠. 며칠 이내 갖다 주느냐 그 얘기예요. 5일 이내 갖다 줍니다. 10일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31번 문제 보시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특히 이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회사에 못 간다든지 이런 게 3일 이내거나 이러면 단순하잖아요. 살짝 긁히거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처리하면 서류만 이만큼이에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셨고 그 다음에 32번 내용을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죠.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소속기관에 갖다 주면 그게 공단으로 5인 이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죠.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적용 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보시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 없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92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 법령에 따른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2번 보시면 그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1액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자, 26번 보시면 고용보험 법령상 소정 급여일수를 따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문제에서 한번 구성이 됐었죠.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3, 5, 10. 예, 또, 1, 3, 5, 장. 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이 되겠죠? 10년 이상, 이렇게. 그리고,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직 1년제 28세면 30세 미만이죠? 30세 미만. 예, 그리고, 2년인 경우, 그러면, 예, 3년, 미만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90일이 되죠, 90일. 9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인 경우는, 여기죠. 장애인인 경우는, 요게, 4년인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죠. 5년 미만. 이렇게 되면, 60, 90, 120. 150, 180이 되죠. 이렇게 180이 되고, 아까 여기는 이직 1년제 28세 인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2년이니까 60일, 90일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90일, 180일 그래서 이게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되고 30일씩 더합니다. 60일 이건 전부 90일이죠. 60일은 없고 90일, 90일,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80일, 180일, 210일, 210일, 240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다 90일. 3년 미만은 이렇게. 5년 미만 이렇게. 10년 미만 이렇게. 10년 이상은 이렇게. 30대 미만, 50세 미만 장애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고용보험 법령상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5번 보시면, 이제 고용, 요즘 투잡하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이렇게 직장에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두 취득하느냐? 아니죠. 우선 급여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시간 많은데, 나중에 이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답은 모두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금 많은데 우선, 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28번 문제 보시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성립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번 질문 보시면, 실체가 없다. 그러면 직권을 소멸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29번 문제 보시면, 국민연금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연금을 주는데요. 부정하게 이렇게 받으면, 이거 이제 환수를 하는데요. 이제 그 더 그러니까 더 받은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이게 막 의도적으로 해서 하면 이자까지 받고 그냥 주는 거 받으면 그냥 돌려주기만을 해요. 근데 2번을 잘 보시면 수급권이 소멸되고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니까 그냥 받은 거지 뭐 내가 소멸된지도 몰라요. 이러면 그냥 환수합니다. 이자를 더해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수해요. 그러니까 2번은 잘못돼 있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환수를 하냐면 뭐 늦게 신고한다든지 부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자를 가산해서 환수합니다.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시기가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가 상실은 보통 그 다음 날 하거든요. 상실은 그 다음 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적을 잃었거나 사용관계가 끝났거나 60세가 됐거나 사망했거나 그럼 다 그 다음 날 상실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는 이 국민연금 입장에선 적용 제외자에 해당이 된 거고 이런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면 그날 상실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심사 청구인데요.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 월액, 보험료, 뭐 이런 징수금,
이런 공단이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부 징수와 관련되는 건 국민건강공단에 처분이 있다 이의가 있다 하게 되면 그 공단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징수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뭐 기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니까 여기 예, 국민연금공단 내에 예, 이제 예,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임금 심사위원회 건강보험공단에는 이건 징수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아니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징수심사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징수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같이 이제 있으면 주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다 되고, 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도 되고 다 되는데, 형제까지도 돼요. 근데 형제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33번, 예. 자, 국민 건강보험이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건강보험,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 근데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에요. 요거 이제 잘못되어 있고. 자, 2번 보시면, 국적을 잃은 날,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상실한다 그랬는데, 상실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이고, 예외적으로 그날 하는 게 있는데, 그날 하는 건 피부양자가 된다든지, 수급권자가 된다든지, 적용 제외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죠. 여기에 해당하면 그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국적을 잃었다 이런 경우 뭐 퇴사를 했다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다 그 다음 날 상실합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되어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국내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번 잘못되어 있고 면제되지 않아요. 예. 자, 4번 보시면 국민 건강보험료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이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입사해서 1월 31일 날 퇴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일이 속하면 그달 징수합니다. 징수해요. 그냥 1월분을 징수합니다. 그 이제 단서에 있죠. 매월 1일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징수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2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징수하지 않고 여기부터 징수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월 28일 날 퇴사했다면 2월분만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날 통상 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 다음날 상실이 되기 때문에 상실되는 날 그 달은 받질 않아요. 상실되는 날이 속하는 달은 받질 않아요. 예를 들면 1월 31일 날 퇴사하면 2월 1일부로 퇴사가 상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실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받으면 2월분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실하는 경우는 그 전날. 전날, 이른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2월 1일에 전날이 속하는 달. 1월분만 징수한다. 이제 그 소리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4번이 옳게 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효는 3년, 건강보험은 다 3년이에요. 따라서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 인사 관련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